자, 오케이. 자, 오늘은 마녀의 샘 R. 원래 핸드폰 게임이 있던 게임인데 요번에 스팀으로 정식 오픈을 했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마녀의 샘. 자, 새로운 이야기. 여기서 난이도를 일반 쉬움. 턴제의 일반 난이도는 턴제 전투에 특화된 재미를 제공합니다. 어려운 난이도를 원하시면 필드 곳곳에 배치된 보스급 몬스터들을 공략해보세요. 난이도는 설정에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쉬움. 스토리 중심으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적으로부터 빚게 되는 피해량이 제한되며 일부 전투 밸런스가 하향 조절됩니다. 난이도는 설정에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일반 난이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반이 나중에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하는 게 낫겠죠? 오케이. 쉬움은 너무 쉬울 것 같으니까. 한글이야. 한글 더빙 돼 있네. 오케이. 때로는 죽은 자를 살려주기도 했다. 인간은 그들을 숭배했다. 그들을 찬양했고 전심으로 그들을 경외했다. 소리 괜찮죠? 오케이. 하지만 그러한 인간의 경외와 찬양은 언제부터인가 그들의 힘에 대한 갈망과 욕망으로 진화하게 되었다. 가지고 싶다. 가지고 싶다. 뭘 가지고 싶어 하는 거지? 찬양이란 이름으로 잘 숨어왔던 인간의 욕망은 결국 그 힘의 근원을 발견한 순간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도 신이 될 수 있어. 인간들은 자신이 숭배했던 신들을 마족이라 부르며 모두 차단하고 그 힘의 근원을 모두 빼앗았다. 새로운 나라와 종교가 세워지고 이전에 그들과 같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사람들에게 베풀었다. 변한 것은 없어 보였다. 신들이 사라졌다는 것 외에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마족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후예들 중 가끔 완전한 마족이 태어나곤 했다. 그들은 마녀라 불렸고 태어나자마자 죽임당하거나 깊은 숲에 버려졌다. 그중 살아남은 마녀들은 마녀 사냥을 하는 용사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강해져야만 했다. 일단 처음 시작 내용은 엄청 약간 좀 어두운 것 같은데. 근데 그래픽은 엄청 귀여워요. 힘차게 기상. 오빠는 먹다가 못 먹겠다. 나 못 먹겠대요. 어제 용사들 때문에 다친 상처는 이제 안 아프네. 어참, 전투에 쓸 회복약이 다 떨어졌지? 어서 다시 만들어야겠어. 오, 캐릭터 졸긴데요? 파이베리. AD 키패드를 조작하여 외출 버튼을 선택해보세요. 오케이. 문으로 나가기. 문으로 나가기 버튼을, 오케이.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구나. 이게 원래 핸드폰 게임으로 먼저 출시됐던 게임이라가지고. 제1장. 파이와 딸기를 모으는 마녀. 아니, 뭔가 용사들을 두들러 잡았다는 걸 왜 이렇게 쾌활하게 얘기하지? 파이베리.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회복약은 루아레시아. 먼저 나뭇잎부터 모으자. 오케이.
만일지 새로운 목표, 도구재료 모으기. 용사들과 싸울 때 필요한 도구들이 다 떨어졌어. 회복용 도구를 제작하려면 토끼 고기와 나뭇잎이 필요해. 나뭇잎부터 모아보자. 오케이. 나뭇잎 모으기 힌트. 힌트 보기. 힌트 정보가 사라졌을 때 힌트 보기를 누르고 있으면 창이 다시 나타납니다. 컨트롤 버튼. WASD로 마녀가 이동합니다. 나무 아래 반짝이는 곳을 잘 살펴보세요. 미니맵에 요거 아이템 표시를 잘 살펴보세요. 아 요렇게. 아 이렇게 미니맵 있는 거 좋아. 남쪽으로 보기. 저 끝엔 뭐가 있을까? 오 한글 더빙 좋아요. 아 요렇게 파밍하고 난 다음에 시간 지나면 다시 만들어지네. 이렇게 죽고. 이게 뭐야? 이상 용가리 같은 거 있는데? 아 거북이구나. 아이즌. 돌멩이를 던져도 꿈쩍도 안 했지. 음흠. 아 이게 자고 있는 거였어? 오케이. 나중에 잠만보처럼 깨우는 것 같은데? 자 줍줍. 바싹 마른 나뭇잎. 나뭇잎을 다 모았으니 마지막으로 토끼를 찾아볼까? 토끼? 토끼는 왜 찾는 거지? 야, 이런 카툰풍 좋아요. 카툰풍? 토끼 사냥. 이제 토끼 고기만 모으면 루아렛을 만들 수 있어. 숲을 돌아다니며 토끼를 잡아보자. 오케이. 토끼에게 다가가 시프트 버튼을 누르면 파이베리가 마력 화살을 만듭니다. 시프트 버튼을 떼면 마력 화살 발사. 이렇게 가서 아 이렇게 조준 이렇게. 나이스 좋아요. 게임 자체는 엄청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초반이라 그런지 어렵진 않아. 잡았다. 준비 완료.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루아렛을 만들자. 오케이. 자, 루아렛 만들기. 네, 집으로 들어가면 되죠. 자, AD 키패드를 조작하여 활동 버튼을 스페이스바. 자, 제작. 마법 도감. 아, 요렇게 포션이구나. 최대 HP, 마나, 힘, 마력, 그리고 회복용 도구들. 자, WS 버튼을 통해 개수를 맞추고, 스페이스바 3개 좋아요. 영차! 와, 쉣! 좋아. 이 정도면 방금건 회복력 걱정은 없겠어. 다음은? 어? 문 밖에서 무슨 소리지? 짐승인가? 짐승인가? 와, 쉣! 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 밖에 뭔가 있어. 짐승인가? 확인해보자. 일단 저장 한번 할까요? 저장하고. 아 이게 분기점이 맞나 보다. 이렇게 이제 저장하는 거 많은 거 보니까 뭔가 분기점들이 있나 봐요. 여기서 문으로 나가기. 세계지도. 세계지도는 뭐지? 아 웨이포인트. 자, 문으로 나가기.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아 뭐야? 이게 용사야? 그냥 병사 같은데? 전투 튜토리얼인 것 같은데? 원래 들어가서 기습을 하자니까. 아씨. 이 친구 말이 맞아. 지형 파악이 완료된 여기가 우리에게 유리해. 일어나자마자 루아렛을 만들기 잘했어. 자, 덤벼보시지. 덤벼보시지. 자, 볼까?
자, 3구 화염 문양 마법으로 모여있는 적들을 공격하세요. 마법 석판 버튼을 누르면 마법을 사용합니다. 마법 석판. 3구 화염 문양. 벽의 발 아래에 화염 기둥을 소환하는 마법진. 소리 큰가? 아. 이거 소리 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한번 쏴볼게요. 여기서 왼쪽. 발밑을 조심해. 오케이. 야, 야, 다구리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용사 한 명의 공격이 빗나갔습니다. 이때 마녀는 공격을 실패한 적에게 물리 공격으로 자동 반격합니다. 오케이, 싸대기 좋아요. 전투 가이드. 턴 보너스 아이콘에 푸른색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이때 물리 공격으로 적을 쓰러뜨리면 턴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반격은 턴 보너스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이제 막타를 치면은 추가로 계속 때리나 본데? 지팡이를 여러 번 휘두를수록 턴 보너스의 대기 시간이 증가합니다. 현재는 한 번 휘두르기로 적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한 번 휘두르기. 야, 딸피 나무네. 스페이스 반가? 오케이, 좋아요. 자, 컷! 자, 물리 공격으로 적을 해치워 턴 보너스를 획득했습니다. 턴 보너스의 게이지가 다시 가득 차면 턴 보너스가 다시 발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킬 정보. 무기를 두 번 휘두른다. 아, 두 번 휘두르기라 하면은 딜레이가 있네. 근데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두 번 휘두르기. 아, 개딸피 남았어. 까비. 자, 전략 크리티컬. 전략 크리티컬이 발동되었습니다. 전략 크리티컬 상태에서 모든 공격은 100% 확률로 크리티컬이 발생합니다. 네 턴마다 발동. 어디 보자. 여기서 하급 화염 표시. 데미지 49. 오케이, 메모리. 마녀는 용사의 소지품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파이? 파이는 뭐야? 그나저나 용사들이 함정까지 파서 기다렸을 줄이야.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쪽에서 먼저 용사들을 퇴치해주지. 자, 용사 퇴치. 용사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어. 위험하니 숲에 있는 용사들에게 먼저 다가가 퇴치하자. 무기 자극. 발동전 발동 후 물리 공격을 시도하면 무기에 가해진 물리적 자극에 의해 무기의 마력이 순간적으로 강하게 분출되는 현상. 타격 나 4회마다 한 번씩 발동한다. 그 4번 때릴 때마다 뭔가 필살기 같은 게 터지나 본데? 약간 베인 3타 같은 느낌? 이렇게 아이템 죽고요. 어디 가야 된다 그랬지? 용사 퇴치? 검은 마녀의 숲으로 가야 되나봐. 이쪽은 끈적한 늪지대야. 가기 싫어. 오케이. 여기 아닌가 봐요. 저 위쪽인가 본데? 일단 아이템 죽고. 오, 쉣. 자, 죽죠. 용사 생도. 전투 시작. 싸운 적이 없는 적의 무리입니다. 전투 경험 획득이 가능합니다. 아, 잡았던 애들 또 잡는다고 경험치가 계속 늘어나진 않는구만. 도구 사용. 도구를 사용하면 HP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방어. 방어 중에는 적들로부터 받는 피해량이 감소합니다. 방어 후에는 파이베리의 턴이 돌아오면 HP와 마력이 약간 회복됩니다. 어디 보자. 일단 광역기 한번 갈겨. 어? 아, 세 마리 안 때려지네. 자, 두 마리한테 쏩시다. 오케이. 아, 화상딜까지 들어가. 나쁘지 않다. 여기서 자, 막타. 이러면 한 번 더 터지겠죠. 턴 보너스 좋아요.
그 다음에 밑에 놈. 오케이. 한 번 더 하나? 아, 이게 채워졌을 때만. 오케이, 확인. 근데 여기서 두 번 때리면은 크리티컬 터지잖아. 그러면 두 번 휘두르기. 오케이. 야, 게임 마스터했어 지금. 다들 파이는 준비하셨죠? 어? 파이가 뭐지? 발트, 검은 마녀의 숲 입구를 막고 있는 보스. 아직 파이를 얻지 못했단 말이야. 아, 뭐야, 도대체 파이가 뭐야? 말 못하는 너에게 아무리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겠니? 용사들을 열심히 치우는 건 좋아. 내 앞에서만 이렇게 얌전하고 말이야. 그런데 어쩌다가 너에게 다가가면 나까지 공격하니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지. 그냥 문지기 같은데? 이상한 골렘이야. 이 정도면 다 치웠겠지? 그런데 발트가 놓칠 만큼 용사들이 전보다 훨씬 많아졌어. 이대로는 위험해. 뭐라도 해야겠는데. 몸을 단련하는 거야. 집으로 돌아가서 오랜만에 수련을 해보자. 자, 수련을 하자. 발트가 놓치는 용사들이 많아졌어. 이대로는 나도 위험해. 집에 가서 한동안 하지 않았던 수련을 해보자. 오케이, 좋아요. 일단 잡템 먹고. 일단 여기 길막하고 있다는 거잖아. 원래 여기로 넘어가야 되나 봐요. 여기서 수련. 집으로 들어갈까요? 오케이. 현재 수련 가능한 횟수는 4회입니다. 파이베리가 활동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수련 가능 횟수는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자, 활동 버튼. 자, 수련. 오랜만에 하는 수련이야. 어떤 능력을 올려야 할까? 어? 이거 뭔가 확률이 있는 것 같은데? 수련할 때? 자, 기초 능력 HP. 최대 HP가 높을수록 공격을 더 많이 버텨낼 수 있습니다. MP. 최대 MP가 높을수록 마법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력. 마법 공격력 증가. 힘. 물리 공격과 반격의 위력이 증가하여 턴 보너스를 획득하기 유리합니다. 방어. 방어가 높을수록 입게 되는 피해가 감소하고 방어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방어가 200% 적용됩니다. 방어 능력은 최대 75%까지 피해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민첩, 전투 중 턴이 빠르게 돌아옵니다. 연속 두 턴까지 적들의 공격이 빗나갈 확률이 증가합니다. 반격의 위력이 증가합니다. 힘이랑 민첩, 이게 둘 다 이제 반격의 위력을 올려주네요. 오케이. 상닫기. 자, 수련 계획을 짜보자. 수련 계획. 수련 추가하기로 수련 스케줄을 채워보세요. 아, 앞에 저장하고 올걸. 자, 수련 추가하기. 이게 확률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수련을 시작하면 랜덤으로 미니게임 한 가지가 시작됩니다. 미니게임을 미리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미니게임을 원치 않을 경우 수련 시작 시 자동 진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련을 채워보세요. 어, 달리기? 취소. 수련 하나 빼고. 체력. 그 다음에 골고루. 힘의 몰빵. 힘과 방어. 위에 쪽은 약간 육체 쪽이고, 아래쪽은 약간 마법이야. 어떻게 키우죠? 마나? 힘? 아니, 법사 하면 원래 힘법사 아니야? 힘법사? 힘법사 갈까? 마법 위주로. 근데 골고루를 눌러도 힘이랑 마나가 둘 다 올라가네요. 그러면 그냥 골고루로 갈까요? 그냥?
골고루로 다 가. 제작 연습. 오케이. 그냥 균형적으로. 그냥 균형 시작. 조작할 필요 없이 수련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기본 수련 성과와 함께 50%의 확률로 약간의 보너스를 얻게 됩니다. 미니게임에 도전합니다. 성공할 경우 도전하기는 자동 진행보다 더 높은 보너스를 얻게 됩니다. 수련 스케줄이 여러 개일 경우 스케줄 중 하나의 미니게임이 시작됩니다. 아, 같은 게 4개 있더라도 그냥 하나로 퉁치나 봐. 도전 한번 해야죠. 제작 연습. 아, 이거 연습하고 올걸 그랬나? 아, 쉣. 연습하고 올걸. 스틱을 돌려서 황아리를 저어보세요. WASD 랜덤 누르기. 오케이, 일단 돌려요. 에이, 이 확률 맞춰갖고 버튼 눌러야 되나 본데? 오케이. 아, 그렇게 어렵진 않네. 오, 두 개. 성공. 야, 이거 많게. 많게. 에이씨. 수련의 성과는 내일 확인하자. 오늘은 체력을 회복하는 거야. 야, 그렇게 두 개가 나올 줄이야. 아니, 동시에 눌렀는데. 아, 튜토리얼이야. 이거 하나하나 눌러야 되나봐. 연습을 한번 할걸 그랬어. 아, 별 차이 없겠지 뭐. 파이 주세요. 파이. 딸기가 올라간 맛있는 파이 주세요. 어, 꿈인가? 기분 좋다. 파이가 또 꿈에 나왔어. 꿈이지만 파이 향이 정말 생생하단 말이지. 언젠가 꿈속의 파이를 먹고 말 거야. 몸이 가뿐하네. 이제 수련의 성과를 확인해보자. 숲에 남아있는 용사가 얼마나 있으려나? 자, 수련의 성과. 수련 성과를 확인해보자. 아직 숲에 용사들이 남아있는지 샅샅이 뒤져보자. 오케이. 바쿠의 마력학원. 아, 이거 쿨타임이 지나야 또 할 수 있나봐요. 음흠. 일단 시간만 지나면 어떻게든 능력치를 계속 올릴 수 있다는 거네. 일단 문 밖으로 나가고요. 딱히 많게 그런 건 없나 본데. 자, 마력의 흔적. 직전 턴에서 마법 석판을 사용했을 경우 현재 턴에서 그 마력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무기에 남아있는 현상. 이 상태에서 물리 공격을 시도하면 직전에 사용한 마법 위력에 비례한 폭발이 일어난다. 이 위력은 타격이 일어날 때마다 감소하며 현재 턴이 지나가면 완전히 사라진다. 이렇게 스킬을 쓰면은 이렇게 흔적이 남는데 거기를 이제 평타로 때리면 이제 마법 폭발이 일어난다. 이긴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물약 재료 미리 먹어주고요. 자, 줍줍. 야, 달리기 키는 없나? 어? 아! 아, 이걸 놓치다니. 4급 왕궁 용사. 으잉? 아니, 여긴 어디지? 용사가 왜 벽에서 나와? 마녀! 함정이었군! 네가 튀어나와 놓고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린 마녀가 겁도 없이 용사에게 장난질이라니! 각오해라! 개 뜬 거 없는데? 들지 마라! 저 마녀는 내 것이다! 저 지난번 숲에 들어왔을 때 저 마녀가 혼자서 여러 용사들을 쓰러뜨리는 걸 봤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꼬마라고 약보다가 큰일 날 뻔했군. 그렇다면 도와라. 하지만 공은 온전히 나의 것이다. 야, 선빵 때리고 시작한다고? 개해봤네. 자, 마법 석판. 화급 허염. 오케이, 갈격. 네, 좋아요. 뭐야, 한 놈 벌써 갔고. 이제 내 차례야. 지금 내가 마력 딜이 높잖아. 그러면은 어디 보자. 62딜? 62딜이면 못 잡지 않나? 얘 남은 체력이 69잖아. 그러면 기절시키기? 무기를 내려치는 순간 강한 충격파를 일으켜 적의 정신을 잃게 만드는 기술. 적이 이 기술을 여러 번 당할수록 기절에 대한 내성이 강해진다. 사용 후 딜레이가 두 턴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자, 딱밤! 오케이, 좋았고. 자, 화염을 묻혀놓고 이제 기절시키기. 좋아요. 꽤 강했어. 갑옷도 단단하네. 이제 파일을 찾아볼까? 어? 파이가 없잖아. 실망이야. 뭐야, 도대체 파이가 뭐야? 마녀는 뭔가를 발견했다. 이거라도 가져가야지. 아이쿠. 까칠한 상인 랄프. 벽에서 또 용사가 나타났어. 아무래도 엉겁결에 어떤 결계에 들어와 버린 것 같군. 여기가 소문으로 듣던 검은 마녀의 숲인가? 용사들의 허상일 뿐이라 생각했는데 정말로 존재했을 줄이야. 응? 내가 안 무서워? 아, 이거 자세히 보니까 이게 귀구나. 아, 쉣. 아, 이래서 마족이구나. 됐고, 어서 검을 꺼내봐. 수련 성과를 확인 중이거든. 왜 앉아? 싸워야지. 잘못 짚었다. 난 용사가 아니야. 그럼 뭔데? 거래를 하지. 거래가 뭐야? 네가 들고 있는 그 돌을 내게 줘. 그럼 난 그에 맞는 보상을 하겠어. 뭔가 등쳐먹는 것 같은데? 하이. 그거 있잖아. 용사들이 들고 다니는 맛있는 거. 겨우 용사들의 전투 식량이라. 역시 어린애로군. 아, 파이가 전투 식량이었구나. 아, 쉐, 나는 뭐 특별한 거라도 있는 줄 알았어요. 자, 장인이 만든 최고급 파이다. 하나 먹어보겠나? 파이베리는 랄프가 넘긴 파이 하나를 먹었다. 환상적인 파이 맛에 파이베리는 넋을 잃었다. 엄청난 맛이야. 거래가 먼저야. 우선 그 보석을 내게 줘. 야, 저거랑 파이랑 바꿔 먹는다고? 개새끼인데 이거? 아씨. 파이 줄 거지? 안 그럼 나한테 크게 혼날 거야? 별 걱정을. 난 바벨리아 대륙에서 거래가 가장 확실한 상인이야. 바벨리아 대륙? 바벨리아 대륙?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어쩐지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마녀가 너무 천진난만해서 조금 이상했지. 숲 밖은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나 보군. 그게 무슨 소리야? 숲 밖이라니? 차라리 모르는 게 좋아. 그것보다 거래는 할 건가? 거래할래. 여기 반짝이는 돌이야. 자, 어서 파이 보따리를. 확실히 받았다. 이제. 아, 그래도 파이는 주는구나. 파이도 안 주고 도망치는 줄 알았어. 야, 결국 돌만 뺏기고 파이도 못 얻었다고? 주인공 좀 호구 느낌 나는데? 이번에는 차원이 다른 환상적인 파이였단 말이야. 어떡할 거야?
뒤에 용사들이다. 용사들이 더 있었어. 운 좋게 발트의 눈을 피해 풀인 걸로 도망갔군. 이번에는 이쪽에서 기습을 해주지. 뒤를 밟아보자. 자, 용사 뒤쫓기. 푸딩굴에 용사들이 들어갔어. 언젠가 저 녀석들도 내 집을 기습할지도 몰라. 이번에는 내가 먼저 기습을 하는 거야. 푸딩굴로 들어간 용사들을 찾아보자. 목적지 안내. 미니맵에 있는 세 개의 노란색 화살표는 현재 목적지 방향을 가리킵니다. 자, 좋아요. 오, 아, 쉣. 흡도하기. 아, 회복석. 회복석은 주변의 기운을 흡수합니다. 이 기운은 시간이 지나면 흡수하기 좋은 마력이 됩니다. 회복석에 마력을 흡수하면 HP와 MP가 회복됩니다. 회복석의 마력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 후 되돌아오면 다시 채워지게 됩니다. 약간 우물 같은 느낌이죠. 자, 가볼까요? 그러니까 슬라임 숲이라고? 일단 이거, 아! 아, 이거 빠르게 눌러야 되는구나. 오케이, 확인. 푸딩굴. 액체형 괴물이 출몰하는 동굴. 푸딩굴에는 회복 도구 재료들이 많아. 용사들이 찾으면서 재료들이 보이면 잘 챙겨야지. 전투 패시브 물리 공격 부스트. 물리 공격으로 상대를 처치하면 현재 대기 상태인 물리 공격 스킬들의 대기 시간이 줄어든다. 왜 이렇게 물리 공격 쪽으로 몰아주지? 일단 싸워보죠. 일단 한 마리. 내 캐릭터 약간 민첩이 났나 본데 지금? 일단 1인기. 불 붙여놓고. 어? 컷!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 재료 하나 먹고. 이거 한 번에 몰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투 시작. 야, 다구리 보소. 체력 70이고요. 어디보자. 일단 화염 데미지가 한 10%씩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면 70 넘게 들어가는 건데? 소리 좀 큰 것 같은데? 어디보자. 네, 갈겨주고. 오케이. 전투 소리 너무 커. 배경음을 좀 줄여야겠어요. 이 정도쯤이야. 여기서 옵션이 여기 줄이고. 이 정도만 줄이면 될 것 같다. 이것도 회복석인가? 아하, 오케이. 체력 230. 체력 230? 일단 이거 두 마리 잡고 회복성 먹고 싸워봅시다. 준비됐어? 보자. 자, 화용구. 붐. 아망. 일단 안 싸워본 적들이랑 싸우면은 전투 경험이라는 게 올라오고요. 준비됐어? 여기서 주력석 반. 붐. 자, 경험치. 야, 이거 1000까지 채워야 된다고? 미친. 회복성 먹고요. 21딜? 이거 맞나? 어디 보자. 일단 화급 화염. 이거 한번 걸고 기절을 걸자. 야, 상대 막 두 번씩 하는데 이거 맞아? 자, 기절시키기.
묻힌. 이건 도망가야 돼. 이거 답 없는 것 같은데? 체력 회복? 일단 체력 회복할게요. 여기 스킬 한번 쓰면 나 죽어. 야, 한번 더 먹어? 이거 먹은 다음에 뭐 방어 이런 게 안 되니까. 오, 됐다, 됐다, 됐다. 하급 화염. 오케이. 여기서 이제 미스만 안 뜨면 돼. 자, 두 번 이두르기. 야, 쉣. 야, 이거 물약 두 개로 꾸역꾸역 잡아놨네? 이거 맞아? 이때 집 갔다 가자. 물약 좀 만들고 가야겠어. 원래 지금 잡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저장 한번 하고요. 여기서 아, 무조건 집에서 하는 건가? 일단 춥죠. 물약 좀 만들고 제자. 전투 보조는 뭐야? 자동 제작에 등록된 도구들은 재료가 충분하다면 집에 도착했을 때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단 장비나 마법은 제외됩니다. 아, 자동으로 만드는 거? 오케이. 자극제. 어? 나뭇잎 푸딩 액기스. 체력이 360 차인데? 일단 요거를 좀 만들어 놓을까? 숙성된 개구리 알. 어째 나중에 다시 파밍하면 되니까. 한 두 개만 만들까요? 두 개 만들고. 아, 이게 없네. 일단 저장. 수련 지금 못하지? 어, 한 번 할 수 있다. 무기 진화. 포뇨즈님 감사합니다. 어, 포뇨즈님 감사합니다. 진화. 무기 선택. 양분. 요거 나중에 튜토리얼 있나봐. 수련 한번 할까요? 수련 추가하기. 자, 한 번 더. 자, 오케이. 자, 도전하기.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빙글빙글 돌리다가 D버튼. 돌리다가 아, 이거 대기 전에 눌러야 되는구나. 끝에 맞추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에이. 오케이. 야, 늦을 뻔했다. 저거 다 돌아가기 전에 누르기만 하면 돼. 타이밍 맞춰서 누르는 건 아니고. 퍼펙트 보너스는 30% 추가로 능력치를 얻을 수가 있네요. 오케이, 확인. 저장 한번 하고. 외출. 토끼가 있어야 포션을 만드는데. 어, 나왔다. 아! 아,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아, 개멍청. 야.
저 시프트를 누르고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없나? 없나 봐요. 체력 채우고. 자, 오케이. 일단 저쪽으로 지금 못 가고. 아, 요렇게 젠 되는구나. 오케이. 쭉. 얘네들 한 번 더 잡으면 어떻게 되지? 경험치 안 주겠죠? 일단 위에 놈 잡고 한번 밑에 때려보자. 자, 전투 시작. 어디 보자. 자, 여기서 한 방. 좋아. 그냥 광역기로 때려도 됐었을 것 같아. 어제 마력 다시 회복할 거니까. 자, 여기서 체력 회복하고요. 어디 보자. 랜덤은 뭐지? 발밑을 조심해. 오케이. 한 번만 더 때리면 돼. 어디 보자. 한 번 더 마무리. 불꽃아 나와라. 불꽃아 나와라. 자, 좋아요. 저 체력 먹은 다음에 요 네 마리 한번 잡아보자. 전투 경험은 잡았던 애들이 한 번만 주는 것 같아요. 아, 싸워본 적이 있는 적의 무리입니다. 전투 경험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뭐 아이템이라도 주지 않을까? 일단 다구리 한 대 맞아주고. 어디 보자. 발밑을 조심해. 자, 광역기. 그 다음에 좋아. 아, 요렇게 주네. 저 잎사귀가 최대치력 올리는 그 포션 만들 수 있지 않았나? 그 여기 있는 거 다 잡고 가자. 긴장하는 게 좋을걸? 어디 보자. 발밑을 조심해. 오케이, 좋아요. 옳지. 파란 색깔 잎사귀가 필요한데 지금? 어디 보자. 꽤 뜨거울 거야. 아까 파란 색깔 잎사귀는 좀 레어 아이템인 것 같은데 잘 안 나온다. 굿. 이러고 마을 갔다가 그 최대치를 올려주는 포션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저 퀘스트 깨러 갑시다. 이번엔 잡아야 돼. 이렇게 조준해서 놓으면 돼요. 야, 분명히 머리 맞춘 것 같았는데? 요렇게 딱. 야, 이거 난이도 장난 아닌데? 겁나 쉬운 줄 알았는데 쉽지 않다. 순간적으로 제 고개 숙여서 그런가 봐요. 여기서 만들기. 패스는 뭐야? 도구 상자. 수련. 제작. 아, 세 개 들어가네. 파란 거 세 개 있어야 돼. 그러면 요거 하나 만들고. 성공!
저장하고 딴딴딴딴딴. 자, 수련 지금 못하고요. 자, 외출. 자, 체력 회복. 어차피 저 위로 올라가야 되면은 이거 잡고 가자. 이제 내 차례야. 어디 보자. 얘 뜨거울 거야. 세 번만 때리면 돼. 그래서 체력 한번 회복하고. 준비됐어? 어디 보자. 듣고 산 나와라! 아, 크리터 지면은 저런 이펙트가 나오는구나. 빨리 끝내야겠어. 자, 막타. 끈적이는 검은색 푸딩 뭐 어쩌고저쩌고 먹었어요. 이게 뭐지? 약간 레어한 아이템 같은 느낌?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여긴 이상한 연못이야. 전에 모르고 여기서 수영하려고 들어갔다가 연못에 마력이 흡수되어서 큰일 날 뻔했어. 연못에 물에 닿지 않게 조심하자. 연못에 닿으면 안 되나 봐요. 약간 퍼즐 같은 느낌? 아, 퍼즐 진행 중? 오케이, 좋아요. 오, 쉣. 올라가진 못하나? 자, 줍쥬. 야, 몇 마리야, 이거? 이거 맞아? 보물상자 먹고. 나뭇잎 푸딩 엑기스. 일단 피하기? 피할 수 있나요? 아하. 이게 싸워. 야, 선빵 다구리 존나 에바 아니야, 이거? 어디 보자. 일단 광역기. 다섯 마리 컷. 야, 씨. 뭔가 광역기로 좀 쓸어버릴 수 있긴 한데 좀 기분 나쁘죠. 시작부터 두들 맞으니까. 오케이, 파란색 잎사귀 두 개 나왔어요. 지금 세 개 모았죠. 오케이, 싸워. 자, 들어와. 뭔가 아까보다 더 세게 맞은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자, 한 번에 다섯 마리. 어? 아,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잘 때려야 되네. 발밑을 조심해. 자, 다섯 마리 한 번에 잡고 나머지. 이제 내 차례야. 여기 보자. 자, 마무리. 자, 경험치. 신난다. 이번에는 파란색 안 나왔고요. 무슨 촉수괴물도 아니고. 자, 다음. 야. 아, 이런 식으로 체력 깎긴 해. 살짝 나왔다가. 형, 우와. 자, 물약 재료. 때는 응? 훈련할 수 있고요. 지금 속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속도를 올립시다. 체력 3개, 힘 2개, 속도 3. 오케이, 요걸로 갑시다. 잠만요. 요거를 수련 연습하기. D가 발차기. P하고. 아, 이렇게 피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야, 마스터 했음. 오케이, 바로 간다. 발로 차고 피하고. 텅.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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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무빙. 에. 아, 무친. 프린세스 메이커 하는 것 같아. 신체 단련 좋아요. 네, 능력치 상승 도구. 최대 체력 5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만들고. 하나, 둘, 성공! 오케이. 파이베리 상태. 여기서 외출. 그 다음에 최대치를 올려주는 물량 먹읍시다. 체력 강화제. 최대 HP 상승. 오케이, 좋아요. 근데 계속 만들어서 먹을 수 있나 본데? 자, 재료 줍죠. 오케이, 좋아요. 몸통. 야, 머리는 자꾸 움직이니까 그냥 몸통을 쏘자 그냥. 자, 좋아요. 자, 달다 달아. 이번에는 얘네 잡지 말고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 떨어져 있는 아이템은 못 참지. 오케이. 근데 나중에 최대 체력 막 10씩 올려주는 그런 아이템 나오지 않을까? 굳이 지금 빡세게 안 먹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용사들 뒤치기 할게요. 놓쳐버렸군. 엄청 재빠른 녀석이야. 쫓다 보니 너무 깊이 들어온 것 같은데? 더 들어가면 위험해. 밖에는 하얀 골렘이 있으니 여기서 캠핑을 하지. 이쯤이 좋겠군. 어이구야. 아니. 이거 인제했군. 기습하러 왔는데. 기습 실패. 어린 마녀야, 뒤를 밟으려면 발소리를 죽이는 게 먼저란다. 어쩔 수 없지. 정면으로 싸울 수밖에. 이렇게 좋아요. 선빵 필승. 어디 보자. 두 마리 한 번에 되나? 안 되네. 딱밤? 기절시키기? 아니야. 딱밤? 자, 딱밤 한번 갑니다. 아, 37 데미지 들어간 거구나. 두 번 터진 게 아니라. 오케이. 자, 하급 화염. 오케이. 그리고 계피를 만들어 놓고 이걸로 막타를 때린 다음에 한 턴 더 버는 거야. 그건 제 턴 보너스죠. 여기서 하급 화염. 크리티컬. 오케이. 빠세이. 데미지 80. 자, 화염 데미지. 자, 여기서 하급 화염. 자, 메모리 좋아요. 마른 파이 4개. 달다 달아. 파이가 맛있으면 생각해볼게.
줄게. 아니 용사들은 마녀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마녀는 왜 자꾸 용사들을 살려주는 거야? 파이? 아, 그래. 우린 파이 보따리를 든 용사를 쫓고 있었어. 녀석이 이 방역으로 깊이 들어가는 걸 봤다고. 얘네들 약간 EJ 하려는 것 같은데? 이상한 소리를 하네? 왜 용사가 용사를 쫓는 거야? 그건 우리도 식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해꾸란데 이거? 용사끼리는 서로 뺏기도 하는구나. 마물들도 안 그러던데. 이제 누가 악당인지 모르겠다 진짜. 살려주는 거지? 우리를 이 숲에서 내버려 줄 건가? 누가 마무리인지 용사인지 모르겠어요. 물 밖에 있는 큰 하얀 골렘에게 부탁해봐. 뭐? 골렘에게 가서 죽으라고? 역시 우리 가지고 놀고 있군. 이봐, 기회를 줄 때 어서 나가자. 마녀와 너무 오래 이야기하면 위험해. 역시 인간이 가장 쓰레기랄까? 무치. 파이보따리를 든 용사가 이 동굴에 들어왔다는 말이지? 자, 파이꾸러미를 든 용사. 파이꾸러미를 들고 다니는 용사가 푸딩굴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해. 잡아보자. 오케이, 좋아요. 자, 체력 한번 회복하고. 자, 여기 웨이포인트 있죠? 오랫동안 쓰지 않았더니 재단이 다쳐버렸네? 마력을 조금 주입하면 순간이동 재단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금방 올 수 있어. 오케이. 작은 이동재단. 작은 이동재단을 이용하면 해당 지역 안에 배치된 다른 작은 이동재단으로 순간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활성화된 재단으로만 순간이동이 가능합니다. 활성화되지 않은 재단은 가까이 가서 마력을 주입하면 활성화됩니다. 오케이. 웨이포인트죠. 자, 쭉쭉. 어? 숙성된 나뭇잎 푸딩 조각을 그렇게 막 준다고? 이걸로 최대 체력 늘리는 포션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쿨타임이 좀 긴가 봐. 어, 이건 뭐야? 어? 푸딩이 투구를 썼네? 설마 용사가 벌써 당한 건가? 아니, 투구를 쓴 푸딩이 나온다고? 아니, 근데 이거 슬라임 아니야? 일단 대마리 한 번에 꼬사 나와라! 얘 방어력이 좀 있나봐. 체력이 약간 덜 깎인다. 자, 싸대기 한 대 맞고요. 여기서 다다음 턴에 내가 두 번 할 수 있잖아. 그럼 기절시키기 딱 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화염구 컷! 경험치. 혹시 파이꾸러미가 있는지 찾아보자. 이게 은근 전투 경험 처음까지 채우는데 그렇게 빡대진 않을 것 같아. 경험치를 잘 주네. 응? 땅에서 용사가 나왔어? 알프레드, 마녀를 쫓아다니지만 언제나 보기 좋게 당하는 어쩌고저쩌고. 헉! 검은 피부에 긁기, 하얀 머리카락, 마녀, 하얀 마녀다! 엄청 진한 파이 냄새! 찾았다! 네가 바로 파이 보따리를 가진 용사구나! 얍! 마녀는 붙잡는다. 얍! 무친. 이거 위에 아까 뭐라고 적혀있는지 볼 수 있나? 어, 못 보네. 유감. 얍! 얍! 정이 넘치네. 그래, 바로 상대해 줄게. 얍! 아, 씨. 체력 살짝 달아있는데. 아, 뭐야. 얘 체력이 30밖에 안 돼. 야, 이런 애들은 어디 보자. 아니야, 마법서. 엄마. 솔직히 딱밤으로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볼
자, 오케이. 마녀는 파이가 가득 담긴 보따리를 발견했다. 이야, 얘는 파이가 왜 이렇게 많아? 파이 상태도 꽤 좋은걸? 갓고이. 아, 무친. 알프레드 개웃긴데?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약간 황금 고블린 같은 친구네. 도망가는 건 진짜 빠르네. 응? 뭔가 떨어뜨렸는데? 자, 정신 지배 문양 플러스 1 마법 문양. 상대의 정신을 지배하는 고등 마법. 짐승에게 효과적이나 이성이 강한 인간에게는 거의 통하지 않는다. 내가 짐승들이랑 싸울 때 쓰나봐요. 이건 정신지배 마법 문양이잖아. 오 쉣, 이건 정신지배 마법 문양이잖아. 이거 엄청 귀한 고등 마법이라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없는 건데. 오늘은 이것저것 많이 얻었어. 집으로 돌아가자. 자, 오케이. 앞에 아까 몬스터들이 좀 오글거렸는데, 아, 이렇게 바로 집으로 오는구나. 코스형 녀석이 준 파이만큼은 아니지만 멋진 파이를 얻었어. 참, 정신지배는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용사들에게 정신지배를 걸어서 파이를 바치려고 해볼까? 그럼 엄청 편하겠다. 응, 아니지. 자아가 강한 존재들에게는 정신지배를 걸기 어렵다고 책에서 봤어. 자, 일단 파이는, 파이가 뭐냐면은 그 병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비상식량이에요. 비상식량. 예, 씨. 토딩에게 정신지배를 걸어봤자 쓸모 없을 테고, 토끼가 말을 잘 들어봤자 쓸모는 없을 거야. 아니면 이빨이 있는 동물은 어떨까? 아니, 내가 옛날부터 이렇게 소설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음음이라는 게 이게 어떤 느낌인지 몰랐거든요. 이게 들으니까 알 것 같네. 같은 느낌이구나. 아, 씨. 부하로 삼을 만한 괜찮은 동물이 있는지 찾아보자. 이거 보이스도 다시 들을 수 있네. 다시 음음을 들어보면은 이빨이 있는 동물은 어떨까? 아, 요런 느낌이구나. 씨. 이제 펫을 만드나봐요. 자, 정신지배를 해보자. 빛 근처에 가끔 동물들이 나타나 쓸만한 녀석이 있다면 정신지배를 걸어봐야지. 오케이. 일단 활동. 수련은 지금 못하고 제작. 이것도 아직 못 만들고. 체력 포션 두 개 만들고요. 오케이. 지금 파이도 지금 많고. 여기도. 아, 힘 자극제. 힘 상승 시키는 거. 아, 이거 토끼 고기 그거 필요하구나. 일시적으로 힘을 상승시키는 물약. 턴이 지날수록 효과가 점점 사라진다. 오케이. 힌트의 재료 표시. 네, 이렇게 빼고요. 잠자기 하면 뭐지? 체력 회복하는 건가? 일단은 문 밖으로 나가서 펫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지배. 자, 쭉쭉. 쭉. 어? 여기 위에 있던 거북이 잡는 건가? 어? 새다! 멧돼지를 사냥한 것 같은데? 새? 멧돼지 아니면 새 잡나 보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스포일 수도 있는데, 이게 프롤로그나 그 이미지를 보면은 이 새가 잡고 나왔거든요? 아마 이 새를 잡는 거지 않을까. 날아가네? 그래! 저 새로 여기저기 날아서 이동하면 쓸만하겠어!
오, 쉣! 아니, 파보를 갈겨버린다고? 새를 놓쳤어! 꽤 재빠른 놈이야! 아팠니? 설마 새를 잡으려다가 꽁 대신 닭으로 돼지를 길들인다고? 새를 잡는다는 게 미안. 근데 넌 날지는 못해도 뛰는 건 잘하겠네? 너라도 거두어줄게. 씨, 꽁다 꽁 대신 돼지. 이제 내 차례야. 이렇게 좋아요. 상대는 정신지배가 통하는 대상입니다. 정신지배의 가능 여부는 전투 시작 전 선택지 또는 이벤트 대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대의 체력이 30% 이하가 되면 정신지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먼저 상대의 HP가 30% 이하가 될 때까지 계속 공격해보세요. 예, 체력이 130이잖아. 그러면 일단 불꽃 갈겨. 여기 빨간색부터가 30%지 않을까? 지금 아까 130이었나요? 130 13 곱하기 3 39 그럼 아직 조금 남았는데? 이거 화염 걸려있으니까 방어 기본 방어 오케이 지금부터죠 34 자, 상대의 HP가 30% 이하가 되었습니다. 이때 정신지배가 가능한 대상의 HP 옆에는 정신지배 마법진이 깜빡거리게 됩니다. 이 대상에게 정신지배 마법을 사용하면 일정 확률로 대상을 패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패스로 만든 대상은 필요에 따라 소환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마법석판. 어? 아닌데? 아, 개별 마법 문양. 누르고 자, 목록에 나타난 마법 문양 중에서 정신지배 문양을 선택해보세요. 신났다! 아니, 죽여버린 거 아니야? 잡은 거야, 죽인 거야? 아니, 죽인 거 같은데? 멧돼지 주니어, 얼떨결에 파이베리에게 잡혀 정신지배 당한 작은 멧돼지. 한 번의 정신지배 성공! 운이 좋았어. 멧돼지야. 집까지 빠르게 달려보자. 약간 탑승 패신가봐요. 필드에서는 패스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자, 탭버튼을 눌러 필드 메뉴를 호출해보세요. 탭버튼 스페이스바 멧돼지 주니어 스킬 정보 멧돼지 돌진 펫 관리창에서는 획득한 펫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방금 획득한 멧돼지 주니어가 목록에 나타났습니다. 뭐 기술 속성 뭐 없고요. 호감도 보통. 지상 탑승형. 파이베리 기본 속도의 128%. 자, 스페이스 버튼을 눌러 멧돼지 주니어를 소환해보세요. 자, 소환하기. 자, 펫이 소환되었습니다. 멧돼지 주니어는 탑승형 펫입니다. 자, R 버튼을 눌러 멧돼지 주니어에 탑승해보세요. 자, 탑승에 성공했습니다. 오케이. 자, 탑승형 펫들은 각각 지나갈 수 있는 지형이나 속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 탑승을 해보자. 정신지배가 잘 됐는지 확인해봐야지. 멧돼지를 타고 집으로 빠르게 달려가 보자. 집 안에는 멧돼지가 쉴 곳도 마련해줘야지. 오케이. 이렇게 재료 먹고 이렇게 돼지 탄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주고요. 오, 확실히 빨라요. 여기서 체력도 회복하고 자, 집으로 자, 집으로 들어갈까요? 오케이. 넌 내 첫 부하니까 특별히 집에서 지내게 해줄게. 개 탔네. 힘이 없어 보이네. 배고파? 파이 먹어볼래? 내가 아끼는 건데 특별히 하나 줄게. 빵은 별로 안 좋아하나 보네. 그럼 푸딩은 어때?
뭐야, 꾹이 좋다는 거야? 더 싫어하네. 좋아, 그렇다면 파이보다 더 구하기 어려운 딸기를 주지. 딸기. 노란색 표시돼 있는 거 보니까 호감도 자칼라면은 딸기 줘야 되나 봐. 가끔씩 숲에서 발견되는데 한동안 딸기를 채집하지 않았으니 지금쯤이면 딸기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기대해봐. 아, 이렇게 딸기를 구하러 간다고? 이 새 뭐야? 자, 딸기를 구해보자. 숲 어딘가에 떨어진 딸기를 주워보자. 멧돼지가 분명 좋아할 거야. 여기 펫팝승 해주고. 자, 재료 먹고요. 어? 뭐야, 시작부터 용가리가 나온다고? 아, 지나가는구나. 라이트닝 드래곤! 라이트닝 드래곤. 책에서 봤는데 저 녀석 대단한 드래곤이었어. 막 번개를 뿜어내고 그런다던데. 아주 어렸을 적에 본 이후로 정말 오랜만이야. 다시 보니까 더 멋진 것 같아. 오케이. 라이트닝 드래곤. 갑자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 뜬금없이 아이템. 마른 딸기 일단 하나 먹었고요. 어? 맵에 표시는 안 되는데 아이템이 나오네. 오케이, 세 개 다 먹었어요. 찾았다! 야호! 야호!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마물보다 딸기를 자주자주 소환해 주세요. 자, 그럼 멧돼지야, 딸기를 먹어보자. 자, 탭 버튼을 눌러 필드 메뉴를 호출하세요. 탭. 여기 소화돼주고. 아, 먹이주기. 그 다음에 딸기. 멧돼지 주니어의 호감도가 최고에 달했습니다. 전투시 멧돼지 주니어의 스킬 위력이 상승합니다. 오케이. 자, 용맹한 돌격. 쉬어볼까? 발을 구른 후 전력으로 적에게 돌진한다. 소형 크기의 적은 돌진에 맞으면 바로 기절한다. 뭐 데미지 있고요. 아, 얘랑 같이 싸우나 본데. 오케이. 아, 소환한 다음에 싸워야 되는구나. 오케이, 확인. 일단 소환해 놓고요. 이 호감도를 올려야 뭔가. 오, 쉣. 잡았다. 스킬 같은 게 활성화되나 본데? 자, 새로운 애가 나왔죠. 씨앗의 정령. 어? 싸워야 되나? 체력이 300인데? 일단 내 능력치 봐봐. 민첩이 19밖에 안 돼. 그럼 쟤 세 번 때린다는 건데, 그러면? 일단 지금 싸울 건 아닌 것 같고, 아니면 저장한 다음에 한번 싸워볼게요. 그럼 저장했다가. 어? 뭐야? 뭐야, 아까 그 새 아니야? 내 파이! 쉣. 저긴 발이 늪에 잠겨서 건너기가 정말 싫은데. 아, 그렇지! 멧돼지를 타면 늪지대를 건널 수 있어! 아, 도둑이야, 그 까만 새가 내 파이보 다리를 물고 늪지대로 도망갔어. 평소에는 늪지대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마침 멧돼지가 있어. 멧돼지를 타고 늪지대로 들어가서 녀석을 잡자. 오케이. 일단 수련한 다음에 아까 그 용사들 잡았던 데 있잖아, 기습했던 곳. 거기 가면은 또 몬스터들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잡아봅시다. 수련 한번. 어, 못한다 아직. 그러면 저장하고요.
싸워볼까? 어차피 불러오게 하면 되니까. 씨앗의 정령. 네, 전투. 23? 어? 가능성 있음. 여기서 일단 딱밤. 오케이, 좋아요. 스턴 걸렸고. 야, 저 피읍하는데? 오케이. 자, 화염문양 갈겨주고. 야, 왜 나만 때려? 한 대 더 맞을 수 있어, 그래도. 빨리 끝내야겠어. 그 다음에 마무리. 얘는 패스로 안 되나 보다. 옆에 딱히 문양이 안 뜨는 거 보니까. 오케이, 좋아요. 일단 잡았고. 야, 죽을 뻔했다 진짜로. 자, 이거 잡고. 자, 죽죠. 다구리 하면 엄청 쉽지 않나? 패드 있으니까 개꿀인데? 준비됐어? 어디 보자. 자, 파이어볼. 나이스. 오, 멧돼지 개빨라. 아니, 이러다가 그냥 기절 셔틀 하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고. 아유, 내가 골라줘야 돼? 네, 때리고. 50. 자, 광역기 한번 써주고요. 따세이. 나이스, 경험치. 자, 마무리. 이겼다. 아, 이거 파란색 이파리 랜덤으로 나오나 보다. 어제 저기 밑에 체력 회복하는 거 있으니까 일단 잡고. 오케이, 숙성된 나뭇잎 푸딩 조각. 좋아요. 자, 지나가고. 오, 쉣. 그래도 저 위에 있는 거 못 잡을 것 같아. 야, 얘네 너무 센 거 아니야? 이거 맞음? 이거 맞나? 자, 싸워봅시다. 오, 아닌 거 같은데? 아, 무친. 준비됐어? 어디 보자. 자, 화염구. 발밑을 조심해. 따라세. 야, 이거 아니야. 야, 이거 죽겠다. 이거 못 잡음. 팡팡. 야. 자동 저장된 시점부터 시작하기. 자동 저장이 있다고? 아, 오케이, 좋아요. 야, 이러면 죽은 거 무효. 아, 쉣. 아, 이런 좋은 기능이 있구나. 근데 지금 쟤 잡는 건 무리인 걸로.
딱 먹고. 자, 포션 재료. 잡았다. 자, 죽죠. 훈련 하나 할 수 있지 않나? 일단 속도가 좀 중요하다. 자, 활동, 수련, 수련 추가하기. 이동 속도. 자, 도전. 차고 피하고 차고 피하고. 오케이, 무빙 개쩔었고요. 타이밍 맞춰야 돼 이거. 퍼펙트 보너스. 자, 좋아요. 자, 외출. 마력 환원은 뭐지? 자, 집 밖으로. 이파리는 금방금방 나온다. 드드드. 아, 이거 타고 가야 되는구나. 템 밀기는 뭐야? 아씨. 아, 이렇게. 마녀에게 거의 다 뺏겨버렸어. 남은 파이는 이제 이거 하나뿐.